정은 밴드의 비욘드 더 스타즈는 NTX 1200R로 쳤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200R로 치셨죠. 로즈우드 모델로 치셨죠. NCX 말고 NTX로 쳤는데 NTX. 저는 그게 처음에 진짜 좀 의외였어요. 그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야마하의 뭐 이 X 시리즈들 하면서 특히 이제 NCX와 NTX를 딱 구분을 했을 때 NCX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클래식 기타를 한 단계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개량시킨 느낌. 근데 어쨌든 클래식 기타의 감성은 좀 많이 남아 있고 NTX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서 한 두어 단계로 확 더 가가지고 정말 이거는 그냥 클래식 기타의 감성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개량된 쪽의 감성이 훨씬 더 많이 묻어있는 피크 플레이가 훨씬 더 편한. 네, 예를 들면은 약간 진짜 NCX 같은 경우에는 그 한복 고유의 테를 그대로 살린 약간 입기 편한 진짜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이미 뭔가 약간 평상복 수준으로 기성복 수준으로 정말 많은 개량이 된 이쯤이면 한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량이 된 게 NTX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클래식 사운드가 필요할 때 아마 특히 그 앰프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이킹을 할 거였으면은 NCX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NTX로 녹음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면 그 NTX가 앰프 꽂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약간의 탱글탱글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약간 장난감 소리 같은 그런 거 고무줄 소리 같은 고무줄 소리 같은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NTX에 묻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때 NTX 선택했었던 이유가 뭔가 약간 의도적인 게 있었나요? 그게 곡 자체가 컨트리여가지고 사실 그냥 어쿠스틱으로 칠까 하다가 막바지에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클래식 기타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클래시컬하게 갈 건 아니었다. 네, 원래 애초에 원래 그 클래식 기타가 아니라 어쿠스틱으로 치려고 했었는데 소리가 조금 튀는 것 같으니 그럼 조금 부드러운 그랬구나. 걸로 가볼까? 그러면은 완전 클래식보다는 NTX가 훨씬 그래서 뭔가 비욘드 스타스의 감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됐죠. 네, 약간 클래식 기타의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그래서 생각하고 쳐서 그런가 봐요. 하프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톤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어쨌든 구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큰 역할을 한 게 NTX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요 얘기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저희는 NCX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NCX, NTX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NCX 시리즈도 이제 보면은 저기에 다 나일론이긴 한데 NCX가 2000R부터 있어요. 2000R. 음흠. NCX 2000R. 이제 R 붙는 거는 축구판이 로즈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FM 붙는 거는 플레임 메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CX 2000R, 2000FM 얘네들은 이제 고가 때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CX 1200R, 그 다음에 900R 오늘 저희가 하는 건 900FM입니다 그 다음에 NCX 700이 있고 700C가 있네요. 쿼드웨이. 아 이거 기본적으로 쿼드웨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C는 그 C가 아니고 C던가? 시더예요. 레드 시더입니다. 탑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NTX 1200R. NTX는 이제 2000이 없어요. 왜냐면 클래시컬 그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2000까지 뭔가 약간 수요가 분명히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0R이 NTX 중에서는 그러니까 최고 가장 최고 사양 모델 그걸로 연주를 하신 거죠. 맞아요. NTX 1200R 다음에 900FM 그 다음에 NTX 700, 700C 그 다음에 NTX 500까지 있습니다. NCX 같은 경우는 2000부터 700까지 있고 NTX는 1200부터 500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오늘 900FM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량의 정도에 따르면은 저는 그냥 일반 클래시컬 클래식을 0이라고 놓고 봤을 때 NCX는 개량의 정도를 1이라고 본다면 NTX는 2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3이나 4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NTX는 굉장히 좀 많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델이면 NCX는 그래도 클래식의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클래식 기타의 감성을 내기 위해서 마이킹을 해야 한다면 NTX보다 무조건 NCX를 써야 NCX. 돼요. 클래식 기타에 그게 필요하다면. 근데 명음 씨는 의도 자체가 클래식 기타의 사운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연주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NTX를 쓸 거면 솔직히 앰프톤을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을 때 NCX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이제 또 삼촌이
외삼촌이 기타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치시고 엄청 잘 치세요. 클래식 기타를 오래 연주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약간 좀 앰프에도 꽂고 싶고 편하게도 치고 싶고 하니까 좀 개량형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해드렸던 게 NCX였어요. NTX는 차마 추천을 못해드리겠더라고. 클래식을 오래 치셨으면 NTX는 좀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클래식 기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생각하시는 거 좀 쉽게 생각하셨을 때 야마하에서 기타를 딱 봤는데 이게 사운드홀이 타원형이다 이러면 일단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그 감성이 엄청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TX도 전부 다 타원형으로 뚫려 있고요. NCX는 사운드홀 동그랗게 돼 있죠.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18만 5천 원의 건속과에 8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cm, 무게는 1.9kg, 98mm 두께, 7프렛 뒤뚤레가 8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 CG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그리고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네요. 플레인 메이플 축구판이에요. 그래서 FM입니다. 모델명이. 핀시는 글로스 피니시 반딱반딱하고요. 4개는 나토, 헤드머신에는 크롬, 블랙샤프트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유레아 너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역시 클래시컬 클래식을 그대로 개성한 52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은 클래식 기타의 특징이죠. 플랫입니다. 플랫.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늘 이렇게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판 공률이 익숙하다 보니까 플랫이라고 하면 플랫으로 안 보이고 오목한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플랫입니다. 클래식 기타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지판 52mm의 플랫인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픽업은 시스템 61, ART2A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걸 긁혀볼까요? 좀 더 편안한 클래식 사운드로 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NCX도 사실은 클래식을 많이 이제 계승을 했지만 클래식보다는 많이 개량된 느낌이 되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0이라고 놨을 때 NCX 1, NTX 3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또 NCX 소리 들으니까 1 아닌 것 같아. 더한 것 같아. 1.5 좀 더 많이 갔죠. 더 많이 갔어. 1.7, 2.8 확실히 달라요. 뭔가 클래식 기타 받은 다음에 밑단 다 쳐낸 것 같아. 그렇죠? 정말 가벼운 중점 달라요. 그렇습니다. 피크 사운드로 날렵하죠. 날씬합니다. 아우 깔끔하다. 자 뭐 라스키아도 등에 좀 퍼커시브한 주법도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답답하죠? 얇아요 확실히. 근데 이런 깔끔한 게 사실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네. 앰프에다 연결했을 때 충분히 또 그런 매력들이 나올 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중입이에요? 좋네요. 정확도는 살짝 아쉽습니다. 뭔가 약간 독한 느낌으로 맞춰진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밑단에서 지금 맞잖아요. 네. 공간계만 조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고요. 한번 그러니까 이거 앰프 사운드랑 공연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거지. 네. 깔끔합니다 사운드. 이 저음에서 부밍 없이 그죠. 너무 깨끗하죠 사운드가. 예 네, 사운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공연 때 네. 공연 때 조금 더 울림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밑단 한번 확 줘보시죠. 여기 이 자체 줄게요. 네, 네. 베이스를 좀 주고. 어떤 솔로 아니면은 그냥 뭐 방금 전 같은 그런 네 밑단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네 밑으로 그렇게 내려오면 음? 밑으로 아랫단으로 쭉 내려오면 아 맞아요 한 요 정도까지 뽑아줘도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부담스럽죠. 네 나와도 어 그냥 풍성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맞네. 밑단을 거의 끝까지 올리는 느낌인 거죠. 끝까지 올렸어요 네. 지금. 네, 저는 이 정도 느낌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약간 그 밑단에서는 그 물리적인 감동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진짜 편한 거예요. 이러다가 앙상블 들어가면 로우 탁 깎으면 되고. 그렇죠. 네. 다 같이 들어가면 이 정도. 네. 라이트하게. 이런 게 그래서 공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클래식의 감성을 가깝게 살려주는 N6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6 900FM 이렇게 충분히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포마베베 네, 요거는 그냥 중립으로 다시 맞춰가지고 뭐 네. 저음 딱히 부밍 없이 그냥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런 장르 잘 어울리네요. 네, 좀 그 소품적이고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느낌. 재즈하면서 그런 좋습니다. 되게 좀 잔망스럽고 아기자기한 느낌. 이런 거는 저음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네. 와, 다는 게 저거야. 진짜 뿌띠다 뿌띠. 네,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여러분 저음 다는 걸로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한 요 정도 나온다. 요게 NCX의 사운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충분히 잘 들어봤고요.
NCX 900FM 말고 이제 NCX 900R로 가면은 요거보다 사운드가 이제 조금 더 목재의 특성을 좀더탈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클래식 기타 소리랑은 R이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M이 조금 더 밝고 튀어나오는 느낌이고요. 메이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뭐 N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요것도 역시 뒤에 X가 붙어 있어서 저희가 X맨 시리즈로 같이 편입을 시켰고요. APX입니다. 자, 이번 시간 명함 슈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인지 별로 그냥 그런 아저씨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연장에 올라가면은 제가 참 멋있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연장에서 너는 빛을 바라는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그 나 같은 기타다. 나 같은 기타다. 살이 하체부터 빠지는 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로우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키울 때도 아무리 많이 키워도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빼면 진짜 쑥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로우 케어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준수한 점수. NCX랑 NTX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타들인데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마이킹, 레코딩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무대에 갖고 나갈 생각이 아니면 사실 NCX랑 NTX를 사는 건 살짝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사운드 그냥 좋은 기본형 클래식 기타를 야마하에서도 뭐 중가 때에 괜찮은 무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아예 레코딩 마이킹만을 생각하신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계량형보다는. 더 계량형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 앰프 사운드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그쵸? 없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무대로 가야 됩니다. 네, 무대로 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사운드. 여러분들이 뭐 마이킹 하겠다고 그런 기타를 사놓고 되게 만족스럽게 마이킹 하시다가 갑자기 무대 관리 생기잖아요. 그럼 깝깝합니다. 답이 없어 진짜. 마이크 댈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맞아요. 막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사일런트 기타 빌리러 다니고 맞아요. 막 NCX, NTX 빌리고 막 그때 이제 뭐 진짜 정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클래식 갖고 쓰다가 공연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깝깝할 수가 맞아, 없어. 맞아.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CX 900FM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APX 야마의 X맨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